감사합니다. 지금 그 신규 스킬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키네틱 볼트하고 스펠리 슬링그라는 완드 스킬이 새로 나왔는데요. 스킬을 보면은 이 완드 스킬이 좀 놀라운 부분이 이제 짧은 거리에서 이제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요런 이제 프로젝타일을 들리는 게 키네틱이에요. 막고 어떤 대상을 막고 뒤에 갈려 갈려 나가는. 근데 이 키네틱이 보면은 포크 되는 그 키네틱인데 무기 데미지, 스펠 데미지, 스펠 증가와 스펠 데미지 증가도 증가하고 완드 무기 데미지 150% 증가를 받아요. 키네틱 볼트 둘 다 적용받아요. 데미지 스케일링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적용받아요. 무기 데미지 150%를 받고 그 다음에 스펠도 같이 증가돼요. 엄청나게 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키네틱 볼트는 프로젝트 포크를 넣으면은 포크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는데 포크 적용 시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프로젝타일은 포크 후 프로젝타일에도 영향 추가 증가된 거예요. 추가 프로젝타일 여러분 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죠. 그 바레지 서포트 와 바레지 서포트 바리스 서포트 역시 각각의 영향 각각의 영향을 줘요. 각각 그래서 단일 딜에 우수하다 단일 타겟 DP가 높다 여기 나오죠. Which after completing enemy at the gate. Enemy at the gate는 캐스트를 완료하면 준다. 예? Enemy at the gate 이 영어로 돼가지고 한글 캐스트 모르겠는데 일단 enemy gate라는 완료시 보상 그 와서 완료하면은 이 스킬점 줘요. 그리고 위치한테서 위치는 구매 가능하다. 아 위치하고 위치 레인저 섀도우 그리고 사이온은 상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 스펠 슬링거 신규 스킬 스펠 슬링거 스링거 이걸 뭐 또 이거 던지는 건데 원래 이거 슬링거가 그잖아요. 돌팔 매질 뭐 이런 거잖아. 스펠 슬링거는 또 새로운 스킬인데 스펠 슬링거는 새로운 지원 스킬 신규 지원 스킬이고 스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스킬 그리고 오
뭐 없어서. 신규주 출시 때 리졸브 마나를 리졸브 한다. 이게 아우라처럼 마나를 리졸브 하고 어택 공격시 어택이 어택 공격시 연결 스펠이 발동 연결된 모든 스펠이 요 스킬이 장난 아니네 이거. 그리고 쿨다운이 0.5 쿨다운 0.5 저거. 그리고 레벨 없이 뭐야 레벨 업 레벨 업당 쿨다운 회복 증가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네? 효율적이네? 그리고 스펠 스링글은 지금 독특한 저 효과가 효과를 주는데 완드 베이스 완드 무기 기본 데미지를 스펠에 추가 스펠이 추가되네 장난 아닌데? 베이스 데미지 인클루드 올드 로컬 에디드 그리고 무기 데미지에는 추가 데미지 하고 증가 포함 데미지 증가 다 포함되네 장난 아닌데? Power when you focus on spell slinger 장난 아닌데 이거 15%네 15% 리졸브 15% 치브웨이트 트리거 서포트 아 장난 아닌데 이거 You can have multiple skills to resolve with the spec Let me perform combo Frost Bolt 오 괜찮네 Frost Bolt 아이스 노바 같이 써가지고 같이 나가게 할 수 있네 그럼 데스크렛하고 볼라이트도 같이 나가고 이야 블레이드 폴 블레이드 블라스트 같이 되고 커즈 당 웨이브 컨비션도 같이 달았어요 스펠 그리고 이 진짜 코어 그거네 연결되면은 어택하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그 내가 찬타하고 비슷하 봐야지 아세나 찬타하고 똑같다 봐야 돼 공격을 하면은 발동이 돼 공격을 하면은 그게 소켓돼 있는 스펠이 발동이 되는데 요거는 지금 링크돼 있는 스킬이 다 나가게 되는 거죠 완드 스킬 밸런스가 지금 패치가 됐는데 밸런스 패드 파워 사이폰 키네틱 블라스트 베스는 저랩에서도 높은 데미지 높은 데미지 그리고 유니크 완드도 데미지 패치가 되었다
1구만도 데미지가 되고 원드 슬링 노터블 체인지 원드 슬링 노터블 체인지가 있네. 패시브 스킬도 바뀌네. Not many changes have been made here. Made major change to Wand Sling granting new effect. Crown Eyes 유니크에 나와 있는 옵션인데 말 그대로 이게 Wand Sling라는 맞죠 이게 근데 Wand Sling라는 패시브가 생겼어요. 노터블 아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스펠과 스펠 데미지가 증가가 이제 어택에도 그 재능이죠. 근데 완드한테만 완드 착용시 완드 스킬 쓰게 되면은 아주 세진다 그죠. 그 완드 스킬을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More accessible, we proved the crown of eyes unique item, so it now grants attack damage from spell damage at higher ratio. 그리고 crown of eye가 굉장히 좋아지네. crown of eye. 그럼 그 두구냐 두구 한번 뽑고 잠기 네? 키네틱 볼트 슬링을 서포트 했을 때 이제 슬링을 어택을 하면은 발동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텔레포트를 넣었네. 어택하면 텔레포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요런 식으로. 요게 지금 또 신규로 그 된 스킬이 업데이트 된 거고. 이전에 또 저 뭐 좀 정리한 것도 있는데 이전에 지금 좀 더 읽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 게시판에 정리를 따로 해놨어요. 업데이트 뉴스 해가지고 이걸 또 이제 한 다음에 뭐야 이거 다 됐어? 원 스킬 패치 쫙 다 됐네. 아 됐고 여기 지금 뭐 동영상도 하는데 얘기죠. 요즘 또 사람들이 보고 가니까 제 동영상은 아닌데 일단 이제 요런 걸 좀 넣어주면 어디였어? 여기 원드 인프로브 요거잖아 이거 요건데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좀 보시 그 저 참고하시 해주세요. 요거 올려놨어요. 요게 요리 올려놨고 요 어나운서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했고 그럼 요 데모가 있어요. 마나 베이스 댐 잼 스톤 바인드 데모가 또 나 떴어요. 마나 베이스 잼도 떴는데 아케인 클럽 이렇게 봐서는 아케인 아카고 아케인 아크메이지 서포터네. 아 이게 마나 바인 스톤 바인드네. 바닥에 그
까는 거래. 이거는 컨커러 기술 아니? 약간 좀 비슷하게 컨커러가 쓰는 거고. 컨커러 그 쓰는 기술하고 비슷하네. 그리고 또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고. 아케인 클럭이라는 게 신규 가드 스킬이네. 이것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아케인 클럭 신규 스킬이 있어요. 또 보면은 아 마나로 투자된 게 데미지로 전환되는 그런 거예요. 마나가 데미지는 스톤바인드 마나 투자빌의 데미지 스킬 스톤바인드 그 다음에 가드 스킬 아케인 클럭이고 아크메이지 서포트 이렇게 세 개가 또 있어요. 아크 클럭은 뭐냐? 가드 스킬. 아크 클럭은 가드 스킬이고 instant with a cooldown that does not expire during the skill's effect. 오, 만료 시간이 없고 공격과 만화네. 아 만화 투자 만화 아케인 만화에 투자가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공격과 방어가 지금 그 영향을 준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리저브 되지 않은 만화의 퍼센트를 사용. 아니 퍼센트 사용하냐 라마라. 퍼센트 사용이 만화량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미지의 75%. 75%를 흡수. 만화 사용. 지금 여기다 이제 결정. 만화 사용에 따라 데미지 흡수량이 결정이 된 거죠. 퍼센트로 사용이 되는데 사용량이 만약 1000이면은 10% 사용됐으면은 100이겠죠. 100 데미지 되는 건가? 어쨌든 버프는 항상 액티브고 그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닝 데미지도 줘. 라이트닝 데미지 추가 데미지는 이렇게 데미지 이게 데미지네. 이게 뭐 이렇게 아 이게 오타가 많네. 제가 한글이 좀 약해요.
결국 만화가 많아야 이 퍼포는 효율적이다. 만화가 좀 많아야 돼. 만화가 뭔데? 그 스톤 바인드. 그럼 스톤 바인드, 스톤 바인드. 스톤 바인드는 채널링이, 채널링 28 레벨 28렙 채널링, 채널링이고 마인하고 비슷하던데. 그라인드 룬 바닥에, 바닥에 깔면 깔 깔아 힌더 느려지게 뭐 이런 거 아니야. 힌더, 힌더 디버프, 힌더 디버프랑 공격도 주네. 스톱바우스 그라인드 룬 블라스트 어빌리티, 룬 블라스트 어빌리티. 범위가 레벨 범위 증가 아 이것도 이제 채널링 중 사용된 만화량에 따라 범위 증가, 범위 증가되네. 그리고 텔레포트 된다는데, 제일 먼저 폭발하는 룰에 텔레포트됨. 그다음에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서포트, 아크메이지 서포트가 있는데 아크메이지는 아 만화 바뀌네. 오 아크메이지는 만화 사용량을 증가시켜요. 만화 사용량을 증가시켜요. 스킬의 만화 사용. 그니까. 그리고 사용. 만화 양에 따라 데미지 증가도 같이 줍니다. 요런 스킬, 요것도 지금 또 저, 추가해야겠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된 내용을 여기 정리해 놓겠습니다. 일단 누르고, 여기서 또 라인을 또, 라인업을 또 해야겠죠. 내가 무슨 그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오타가 엄청 많다. 뭐 중국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지금 이렇게 보면 슬린건데 뭐라고 했지? 느린거라는데 스펠 슬린거 이런식으로. 요거 지금 제 게시판에 그 특이해도 게시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 그 참여 그 보시려면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 게시판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신규 스킬에 대해서 보면 아틀라스 변화 총 변화에서는 다섯 마리 신규 보스가 출현하여 그리고 이전 리그의 우버헤드 보스처럼 각성 보스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생성할 수 있게 패치한다고 합니다. 오아치 스톤의 탭이 변화가 되고 컨커러 게이지가 표시바에 생겨가지고 세칸 이렇게 섹탄 생기고 섹탄트가 또 밴들레스피로 거래가 가능해요. 세 개를 그 상인한테 팔면은 상인 섹탄트 한 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몇 개 맵티가 변경됨에 따라서 스탠은 또 초기화됩니다. 스탠이 상위 티어 맵 완료 시 하위 맵 자동 완료됩니다. 요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16티어 하나 완료하면은 뭐 하위 맵 전부 다 15티어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워치스톤 4개당 각성 레벨이 1이 획득이 됩니다.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각성 목적 달성 시 아틀라스 미션 달성도 됩니다. 요런 식으로 달성되는 분위기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항상 보스의 상위 맵 드랍 확률이 없어져요. 각성 보너스의 상위 맵 드랍 없어집니다. 근데 보면 어웨이크닝 올라갈 때마다 상위 맵 드랍 확률 있잖아요. 그거 없어져요. 각성 보스의 다음이 추가되는데 유니크 맵 외에 모드의 효과 증가, 모드 효과 증가가 모드 이제 모드 MOD 모드 효과 증가가 있어요. 모디파이어 그럼 아틀라스 미션 획득 확률이 이제 각성 레벨이 오를 때마다 이제 증가되는 거죠. 신규 스킬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네틱 볼트 스펠 스트링거 키네틱 볼트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세지는데 완드의 무기 데미지도 이제 영향을 주고 스펠 증가도 영향을 주는 거죠. 얘는 굉장히 세진다 말이죠. 신규 스킬이에요. 스펠 스트링거 스펠 스트링거는 보면은 지원 스킬이에요. 신규 지원 스킬이고 아우라처럼 마나를 15% 리즐브 하는데 어택 공격하면은 연결된 모든 스펠이 발동돼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세집니다. 이거 연결된 모든 스펠이 발동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지금 스킬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쿨다운이 0.5라서 쿨다운이 조금 거시기한데 상당히 느려요. 근데 쿨다운이 이제 막 레벨업당 증그 감소가 된다고 하니까 쿨이 감소가 되니까 아마 효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아. 원더 스킬이 전체적으로 패치 그 몇 개가 패치가 되는데 파워 사이폰하고 키네틱 블라스트 저렙에서도 높은 데미지를 줍니다. 그 유니크 원드의 데미지가 다 증가돼가지고 패치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또 신규 지금 보면은 아 얘는 또 증가 스킬 마나 투자집이 증가 스킬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스톤바인드 아킹클럭 아크메이지 서포터 이렇게 된거죠. 아킹클럭은 가드 스킬 만료 시간이 없어요. 보통 벙 쓰드리면 그 이제 그 시간동안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 사라져. 이모털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죠. 그러시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만료 시간이 없고 켜놓으면은 항상 있어요. 근데 마나가 지금 얼마나 지금 리젤브 그 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아 리젤브가 아니고 이거는 마나가 리젤브 되지 않은 마나를 써요. 리젤브 되지 않은 마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데미지 그 흡수량이 결정. 이건 지금 마마하고 좀 비슷해요. 마마하고 좀 상당히 비슷한 그런 거고 스톤바이드 스톤바이드는 이제 바닥에 이제 까는 거죠. 얘 밑에 지금 동영상 보면 나와 있는데 바닥에 룬 같은 걸 깔아가지고 이제 데미지 주는 새로운 스킬이 뭐죠. 아크메이지 서포트라는 지원 스킬인데
스킬의 마나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사용된 마나량에 비례해서 데미지를 증가시킵니다. 요런 내용을 제가 또 이제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업데이트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됐고, 패스 백잘, 델리리움 뉴스, 알카이브, 아트라스 체인지 완전했고, 요거 했고, 그럼 티저가 또 하나 더 나왔잖아요. 티저. No dying enemy better than you know thyself. 요 쇼. 카드가 업데이트 된 거죠. 카드 업데이트 됐고, 요거는 이제 잼 사용지 허접됐고, 주얼 신규 주얼 스킬로 주얼이 나왔어요. 이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보면은 얘가 지금 비셔스 스퀘어링은 임펠 찬스, 블리딩 찬스, 그 다음에 임펠 효과가 블리딩도 한다. 임펠 효과가 블리딩 that hit that hits that also inflict bleeding. 블리딩도 준다는데. 오케이. 임펠 때문에 블리딩 된다 이 말이죠. 블리딩하고 임펠 같이 가야 되네. 그럼 지금 attack X sword grant one rage on hit no more than once every second. 오, 레이지도 주네 attack이. 오, 장난 아닌데 이거. X attack deal 12% increase damage with hit and element. sword attack deal 12% increase damage with hit and element. 이런 거죠. 에? 이것도 뭐 중에 그냥 adding a stash to 그러니까 스태시가 이게 생겨요. 이제 비스트 마스터 페이보에 스태시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치트 디비네이션 카드. 오 6레벨 어웨이컨 잼이 나오네. 퀄리티 20에다가 장난 아닌데 이거. 이 잼이 엄청 비싸겠는데. 이거 진짜 치트네. 완전 치트인데. 66레벨 새로운 잼 카오스. 이거 새로운 게 아닌데. 이건 그때 나왔었는데. 코터코 파스팅도 주어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올딩 디스멘틀 우브 엘더 프레그먼트. 오 괜찮네. 새로운 카드가 생기고. 이거는 시크릿 서프링이라는 스킬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퍼럴 아이템. 그 캣 그 세트 있잖아요. 고행 세트 그 중에 템 아이템 준다네. 이걸 카우스 스킬 helps chance to hinder enemy on hit. reduced but enemy hindered by you take increased cost damage. 스펠 디버프죠. delirium is on open to randomize your portal. randomize portal이도 있어요. randomize portal. another new notable overshock is overshock. 뭐가 있냐? 이걸 보니까 오버쇼크라 있는데, 오버쇼크는 쇼크 데미지가 60% 추가된다는 거예요. 추가 데미지까지 증가할 수 있다. 60% 증가할 수 있고, 오카이 버프, 오카이 드레이션 증가되고, 에너지 템플릿 오카이 디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네. 클러스 주 리뷰 히어 another critical chance of herald skill. herald skill의 critical chance가 1% 증가되고. 그리고 deal critical with herald skill recently. herald skill로 critical 하면은 크몰이 증가되네. 오 장난 아닌데. herald skill 장난 아닌데. 아고니 herald of agony 장난 아닌데. 이 게임에는 네,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가 소식이 끝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뉴스 소식. 마나 베이스 잼, 마나 사용량에 따라 데미지를 결정하는 요런
베이스의 아이템이 또 추가됐다고 이제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이제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좀 더 알차고 보람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